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출 안 돼요, 돌아가세요. 이거 그거. 법원 그 판사님 그짤 그거 아니야? 안 돼, 돌아가. 안 봐줘, 돌아가. 이거 있잖아. 그것처럼 이제 전세금 막힌 은행 창구, 집주인도 세입자도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는 세입자를 규제한다는 겁니다. 세입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 쪽에서 상승이 오고 그 상승을 통한 지금 매수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규제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를 통해서 우선 집을 사놓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을 지금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내가 전세 끼고 집 사는 거를 어떻게 막냐, 정부가. 그냥 못 막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세입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세입자를 전세대출 못 받게 할 거니까 너는 전세를 못 맞추겠지?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세입자한테도 욕먹고 집주인, 그러니까 매수자한테도 욕먹는 어찌 보면 되게 안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상황상 이거 말고 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주인은 나 이거 집 어떡하냐? 잔금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이제 세입자는 조금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지 집사자 심리가 2주 연속 꺾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랄까 시장의 룰을 조금 깨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의 대출 규제를 할 수는 있죠. 아니 내가 대출 받는 거니까 대출 받을 사람이 대출을 좀못 받게 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쿠션을 줘가지고 나는 어차피 대출 안 받을 거지만 우리 세입자가 대출 받는 거를 규제해가지고 네가 집을 못 사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고 했던 수요 입장에서는 이거 막막해지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내집 마련해서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이미 8월 달에 금리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또 대출이 확 줄어들고 스트레스 DSR까지 딱 생기면서 대출이 갑자기 1억이 빠집니다. 1억이 갑자기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또 돈이 없어서 못 사. 실거주자는 금리 인상으로 잡고 갭투자자는 이제 전세 대출을 중단시키면서 이제 둘다 잡으려고 했던. 한마디로 이제 극약 처방을 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가 꺾이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요럴 때 사실 좀 지켜볼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 현장과 시장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요럴 때 조금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급매 물건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1주택 갈아타기도 막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지금 여론이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주택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할 때는 1주택자분들도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나는 어차피 한채 사가지고 거기 들어갈 사람인데 난 어차피 다주택자 안할 거거든? 이런 생각으로 다주택자 규제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누가 하나 이렇게 고통받고 막 규제를 당하기 시작하면은 그 반작용이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무언가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막 규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급도 잘안 되고 지방은 막 미분양 터지고 막 이런 일들, 막그 빌라 같은 데서 막 전세 사기 터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수요는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 시즌 이런 것들 만나면서 또 생기니까 이제 규제할 사람들이 이제 1주택자가 남은 거예요. 1주택자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당장 불을 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규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잠깐만, 나는 그냥 내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우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출 조여도 강남 3구는 불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남 쪽은 대출하고 뭐 아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 한 5억까지 나옵니다. 근데 강남 쪽은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는 세입자들도 좀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실거주하러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갭투자가 안 되는 단지들도 많고, 그래서 이미 이 지역들은 한 2년 뭐 4년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마디로 무주택자 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라라는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갭투자나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좀덜 받는 거죠. 아무래도 집값이 막 20억 30억 이러는데 전세는 뭐 12억 15억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30억짜리 집을 살려면 18억이 있어야 돼요. 18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이 뭐 5억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 이러면은 뭐 이걸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워낙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출 비중이 좀 작아서 그렇고, 반대로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곳들은 뭐 예를 들어 뭐 9억 이하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전세가 뭐 4억 뭐 5억 뭐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대출이 안 나오면은 이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니까 오히려 약간 뭐그
중간 이하 가격대 이런 데들이 지금 타격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양극화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쪽은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집값 과열 주범 목소리 확산됐다 해가지고 이제 풀었던 정책 대출이 이제 급제동 걸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생아 대출이 이제 소득 2억까지 소득 2억까지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라는 게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LTV 따져가지고 집을 좀 저렴한 이자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문제니까 이제 소득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1억 3천인가? 1억 3천인가까지 연봉 규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득이 더 높은 뭐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돼가지고 2억으로 풀어주네 해가지고 야 이거 풀어주면 나도 집 사볼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거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장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 이 멘트를 여러 번 좀 그 뭐랄까 서로 좀 어긋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제를 하라고 했다가 이건 좀 아닌데요 했는데 무슨 소리야? 금융위원장은 아니야 그냥 대출 규제해 뭐 이러면서 막 어긋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대출 쪽이 좀 혼란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을 안 살 생각이야. 이런 분들은 뭐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나 집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갑자기 진짜 막 날벼락 떨어지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아니 그 계약은 해놨는데 갑자기 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수도권 입주 물량 반토막해서 전셋값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올해는 지금 그래도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쪽은 이제 강동구에 이제 11월 말쯤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죠. 총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 요게 이제 올해 잡히냐 내년 잡히냐 뭐 이것 때문에 항상 24년 25년 물량이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잡힌다고 치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물량이 좀 급감하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평년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축 선호도에다가 똘똘한 한 채 선호도까지 겹치는데 어찌 됐든 서울 쪽에서 공급이 좀 적으면 전세값 더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세에 이어서 월세도 고공행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건 이건 사실 이제 전세를 가지고 월세를 전환하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일종의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세가 1억이면은 뭐 월세로 40만 원 쳐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50만 원 치는 데도 있고 35만 원 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월세를 뽑죠. 근데 전세가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월세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세는 21년 대비 118% 8%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전 대비해서 월세가 한 2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후에 전세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월세는 그냥 가죠. 웬만하면 월세가 잘 안 빠집니다. 월세가 내려가는 거는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소도시 같은 데들은 월세가 막 쭉쭉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공급이 많으면. 근데 서울 수도권은 이제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항상 또 이제 신축 뭐 좀 살만한 대단지 이런 데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월세가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그냥 이제 버티기로 가는 거죠. 대부분 이제 월세를 준다는 거는 대출이 거의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집을 비워놔도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 정도의 포지션인 분들이 이제 월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낮은 월세로 줄 바에는 뭐 우선 좀 뭐 끌고 갈게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뭐 강남이나 뭐 서울에 보면은 아파트가 뭐 재건축된 데들도 좀 많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뭐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월세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집값이 막 5억일 때 샀어. 5억일 때 뭐 대출 한 1, 2억 받아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 5억짜리 집을 막 계속 오래 막 뭐 10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니 이제 막 20억이 된 거야. 이러다 보니까 대출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월세를 줘가지고 노후 대비합시다 해가지고 1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있던 대출을 갚으면서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나 뭐 이런 걸 끼고 먼저 샀다가 아주 초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월세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내리는 거죠. 안 내리고 계속 끌고 갑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천 계양구가 뭐 전세가율이 71%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서울은 아직 뭐 70%까지는 아니지만 뭐 경기도 쪽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의 이제 뭐 대도시 광역시 이런 데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꽤 높아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가는 내려왔는데 전세가는 올라가가지고 갭이 작아지는 데들도 있고 매매가도 내려오고 전세가도 내려오는데 매매가가 더 빨리 내려와. 이래가지고 갭이 작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매매 전환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가 7억인데 매매가 10억이다. 예를 들어. 그럼 이제 3억을 더 주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전세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거 매매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5억이랑 매매가가 10억이면은 아무래도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적어지겠죠. 청담 르엘도 실거주 의무 없네. 잔금은 전세로. 그러니까 요즘에 또 지금 로또 청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로또 청약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3구와 용산만 지금 투기 과열 지구고 여기가 또 분양가 상한제고 하다 보니까 시세 대비 뭐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돼요. 그러면 뭐 분양가가 뭐 대략 뭐 6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60%. 그러면 전세가가 보통 시세의 한 5, 60% 되거든요. 이렇게 분상제인 지역들은 사실상 분양을 받으면 잔금을 거의 전세금으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워낙 눌러놨단 말이에요. 원래 예를 들어 뭐 30억에 분양을 하는 게 시세인데 이게 뭐 22억에 분양이 돼, 뭐 20억에 분양이 돼, 뭐 17억에 분양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제가 걸려 있는데 전세는 상한이 없잖아요. 전세는 그냥 시세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잔금을 그냥 전세로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거주가 있는 데가 있고 뭐 없는 데가 있고 뭐 이랬는데 여기는 또 실거주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청담동이야.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평당 7,200이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비싸다 뭐 이러는 건데 사실 이제 33평 해가지고 하면은 뭐 한 20억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도 한 그 정도 받거든요. 전세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다 신축이고 뭐 여기 보면 뭐 멋있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청담동에다가 한강뷰고 거기다 신축이고 뭐 커뮤니티 잘 돼 있고 하니까 전세 잘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로또 청약이 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도 우선 이거 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이건 이제 오픈되면은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몰리겠죠. 자, 로또 청약 노린 위장전입 판친다. 가짜 결혼 이용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로또 청약이라는 게 이제 완전 취지랑 벗어났죠. 예전에 위장전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점을 높이려고 부모님이나 뭐 장모님 뭐 장인어른 막 모시고 산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가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이게 시세 차익이 한 10억에서 뭐 크면 20억이요. 시세 차익이 20억입니다. 여러분들 20억이면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집도 생기고 현금 20억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이 과연 이 행정 서류들을 이제 바꾸는 거지 사실상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물론 어떻게든 밝혀냅니다. 밝혀내려고 하고 뭐 알아냅니다. 근데 시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한 번은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있는 거니까 안 걸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청약 통장 뭐 만점짜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거냐? 7인 가족이 막 같이 살고 이게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검증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청약 시장은 완전히 지금 뭐랄까? 의미가 퇴색됐다. 포기할까? 당첨되기 정말 힘들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 청약이 또 134대1입니다. 이게 그 22년, 23년 때 이제 금리가 폭등하면서 청약이 막 미달라고 했었던 게 고작 이제 1년 반 전인데 1년 반 만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100대 1이 넘어가고 꽤 괜찮은 곳들은 이제 막 500대 1 막 이렇게 나옵니다. 원펜탄스가 뭐 527대 1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당첨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0대 1도 당연히 안 되고요. 10대 1도 현실적으로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100대 1이면 내가 100번을 넣어야지 한번 될까 말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청약 문도 많이 열어줬고 그리고 뭐 추첨제도 많고 그리고 더 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또 청약들이 이제 강남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넣어봐야지 하는 그런 가수요들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금 한동안 청약 시장은 계속 이런 불장일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외지인 매입이 4년 만에 최대다 해가지고 또 7월에 또 외지인들이 많이 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5월, 6월에 또 서울 사람들이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외지인들이 사고 또 봄에 잠깐만 올라가자 하면서 서울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서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또 잠깐만 서울 더 가나 하면서 지금 지방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거는 뭐 아예 뭐 부산, 뭐 경남, 뭐 전라도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충청도 사람들도 막 사러 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혼자 여기만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는 계속 이렇게 횡보 아니면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이게 좀 수요를 좀 분산시키거나 좀 눌러주면 좋을 텐데 우선은 그게 있습니다. 이제 빌라를
개발을 매입하겠다. 누구한테 시켜서? LH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었어요. 항상 이럴 때 LH가 나옵니다. LH는 대출이 많아요. 부채도 많고. 물론 이 부채가 자산을 사기 위해서 얻은 부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사고 뭐 임대 아파트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건전한 부채일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부채가 많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하려니까 여기서 LH가 임대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 사업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잃는 거야. 돈을 막 손해봅니다. 그래서 LH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잘 개발하고 분양해가지고 분양 수익 가지고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빌라 매입 임대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제한으로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지금 돈 없는데? 근데 이 매입 임대가 뭡니까? 매입 임대를 해가지고 비싼 값에 전세를 주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빌라를 사가지고 뭐 신축을 무제한 매입하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신축 빌라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세대로 전세를 맞춰? 그거는 또 안 된단 말이지. 그거 국민들이 용납 못하죠. 그러니까 좀 시세에 뭐 한 80% 뭐 90% 이렇게 뭐 낮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만큼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산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이러다가 부채 비율 230%까지 갑니다. 라고 미리 지금 LH 사장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쉽지 않겠죠. 거기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20년짜리 기업형 임대를 하겠다. 이게 전세 사기도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들 민간에 막 풀어줬더니 뭐 맨날 뭐 이거 뭐 투기네 아니네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기업이 하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한번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뉴스테이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한번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그냥 분양하지 말고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뭐 한 10년 있다가 그때 분양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뭐 우리가 혜택을 좀 줘볼게 라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뭔가 대기업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월세나 뭐 전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기업들이 막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시세대로 막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기업이니까. 근데 뭔가 대기업에서 막 이게 시세대로 막 올려받고 이러면은 또 이게 막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싸게 해라. 그리고 정부도 야 우리가 혜택 줄 테니까 좀 싸게 빌려줘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도 막 따져봤겠죠.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사업이 안 되는데요. 아니 제가 이거 10년 동안 임대사업 해가지고 뭐가 남아요 저한테? 10년 뒤에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세 차익이 얼마일 줄 알고? 라고 하면서 이제 불안 요소가 커져가지고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시 하려고 그래서 이제 20년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0년 뒤에 예를 들어 뭐 분양을 한다고 치면 20년 뒤? 2044년? 그때 이게 아파트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이걸 하지? 최소한 월세나 뭔가 임대 수익을 확실하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면 뭐 20년 뒤에 분양을 원가에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수익성이 또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입니다. 거기 이제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을 한다는 단지인데 여기는 아예 레미콘 공장을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서울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뭐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게 우선은 이 레미콘 말 그대로 이제 콘크리트 그 믹서된 거를 가지고 와서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제 건물이 생기는 건데 이 레미콘 공장들이 서울에 있었던 게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납동에 하나 남았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경기도 뭐 어디 뭐 의정부 포천 이런 데서 막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공사장인 곳들이 대부분 입지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 도심지죠. 반포는 도심지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하세월 걸리는 겁니다. 갈 순 있어. 편도는 어떻게 되는데 왕복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그 탕수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겁니다. 이게 시멘트랑 뭐 자갈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레미콘 운반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추우면은 이게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도 이제 강도 테스트도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왔다 갔다 막 2시간씩 걸려. 거기다 이제 퇴근 시간 걸리면 이제 답도 안 나오고 또 여긴 또 워낙 대단지여 가지고 단시간 내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지어버리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단지가 넓어가지고 여기다가 한 300억 들여가지고
아, 여기서 레미콘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레미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붙고 여기 쭉 올린 다음에 여기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또 갖다 붙고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아니면 이제 뭐 상가 자리 이렇게 하나 딱 따로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레미콘 만들고 나머지 다 만든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레미콘 차를 불러와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뭐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 그만큼 지금 공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나마 좀 부지가 커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기라도 하는 거지, 다른 데들도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하나의 원가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집값 상승이 해결책인가? 공사비 갈등 풀려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이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분양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계속 미분양이 나는 단지들도 서울에 있긴 하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뭐 적정하게만 책정을 해도 웬만하면 지금 분양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상승이 오히려 지금 공급의 열쇠가 된 겁니다. 이제 공급을 하려고 봤더니 사업성이 안 나와요. 지금 원가는 많이 올라가고 지금 공기도 늘어나고 해서 이거 돈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공사비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린 못 올려줘 하면서 막 조합끼리 막 서로 막 분쟁 생기고 이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옆 단지들이 막 비싸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왜 싸우고 있었죠?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해를 해. 갑자기 공사금 가지고 막 싸우고 소송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냥 뭐 일반 분양을 높여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화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막 이제 막 분쟁이 막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집값이 상승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판매가가 높아지니까 원가가 올라간 거를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공급을 많이 하려면은 원가를 낮추거나 판매가를 높여야 되는데 판매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좋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어찌됐든 그래도 공급이 되려면 또 이게 안 돌아가면 아예 시작을 못하니까 공사비 갈등이 그래도 좀 풀려간다는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